안녕하세요. 위클리 강남 최은혜입니다. 어느덧 절기 하지를 지나며 여름 향기가 물씬 풍기는데요. 6월 셋째 주 강남구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소개합니다. 의료관광도 강남에서 원스톱으로 엔데믹 이후 강남을 찾는 해외 의료관광객이 다시 늘고 있는데요. 1대1 맞춤형 의료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강남 메디컬 투어센터를 리뉴얼에 개관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까지 이 4개 언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상주해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픽업, 랜딩 서비스부터 숙박 및 쇼핑을 연계하는 강남만의 원스톱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 강남 메디컬 투어센터에서 최고의 의료관광 종합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강남구의 친선도시,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시 대표단이 강남구를 방문했습니다. 로잘린 블리스 그랜드래피즈 시장을 포함한 16명의 대표단은 강남구를 찾아 양 기관 간 교류 협력을 논의하고 강남 메디컬 투어센터와 봉은사, 삼성 해맞이공원 등 경제, 관광, 의료혁신,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를 둘러봤습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두 도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의 변천사를 눈으로 확인해보세요. 한적한 농촌마을이 명실상부 전국 교육 1번지, 또 글로벌 명품 도시로 성장하기까지. 대치동이 교육 1번지가 되기까지의 모습과 강남구 아카이브에 소장하고 있는 옛 사진들, 그리고 구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추억의 소장품 전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7, 8월 두 달간 구청 본관 1, 2층 로비에서 전시를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강남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6월 셋째 주 위클리 강남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